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ok. We come to Yeah.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날씨 춥네요. 다른 지방은 막 눈도 온다는데, 씨발, 얘기 안 오네요. 뭐야? 마당님, 방송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요. 항상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 처음 봐요. 아씨, 부담된다. 나가. 여러분들, 제가 나가야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갈 때까지 저 노래만 듣고 있을게요. 부담을 줘, 이 자식이. 고맙습니다. 아까 공사님 별부터 뵙게 고맙습니다. 헌님, 진건님, 바돌린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격슛! 고맙습니다. 아, 공사님 고마워요, 100회. 고맙습니다. 막, 어, 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그만 좀 얘기해요. 그거, 어워드. 이제 관심 없습니다. 그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위로풍 막 쏜다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뭐, 위로풍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위로풍 막 그런 계속 하면, 자꾸 제가 나쁜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자그마한 그 암덩어리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절하게 예, 니니 제가 왜 대륜님하고 리버스 초기 합방을 왜 해요? 곰탕쿠키님 제가 그분하고 왜 리버스 초기 합방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자다 일어났는데 좀 약간 콧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원래 안 그래도 콧물이 요즘은 좀 잦아들었는데 지금 또 콧물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엥? 이거 존나 내일 아침에 몸살로 대머리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디아블로 씨발 주구장 창수 있는 거 아니냐? 에이씨 그랬으면 좋겠네. 아닙니다. 에이 나도 휴가 한번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난 지각은 해도 결방은 안 했어. 결석은 안 했어 임마. 지각은 해도 결석은 안 했는데 에이 이거 한 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제가 없으면 대머리 노진됩니다. 그 재미없는 두 명 누가 이끕니까 여러분들? 하재수님 대머리 댓글에서 욕 엄청 먹고 계세요. 룰 브레이커라고. 좀 더 욕해주세요. 좀 더 마구마구 상처받게 욕해주세요. 장난이고 하긴 그거 있어요. 맨날 그게 있어요. 하디스 피디님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일단 미션을 일단 질러봐. 질러보고 엥? 얘들 쉽게 깨네? 바꿉니다. 좀 엥? 이거 좀 어려웠네? 바꿉니다. 룰을 막 자주 바꾸는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저희한테 미션을 물어봐요. 야, 이 정도면 되겠냐 물어봐요.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저번 주가 20골이었지 않습니까? 20골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20골 절대 해버렸습니다. 예, 정말 예. 아니야 우리한테 물어보는가 룰? 야 이건 어떻냐? 그거 절대 못하는데요? 근데 했잖아.
whiskey. We're up all night to the sun. We're up all night to get some. We're up all night to get fun.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아니 우리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럴 거면 왜 물어봐. 아니 물어봐. 그래서 그 미션대로 해요. 근데 하데스님이 분명히 물어봤잖아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답한 거랑 달라. 그래서 바꿔야겠네 하고 바꾸시고. 근데 안 바꿔도 되는데 그죠? 아니요 저는 절대 피디님이랑 작가님 연락 안 합니다. 연락도 안 받아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안 하고 꼭 대전용님이나 빌랑한테, 특히 빌랑이한테 전화 많이 합니다. 야 너네 어디냐? 꼭 빌랑이한테 너네라고 해. 너네 어디냐? 아 뭐 우리 밑에서 밥 먹고 있어요. 아 금방 안 나와. 네. 오,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작가님 왔다니까요. 이제 피디님이랑 카메라 감독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디오 감독님께서 이 여성분이셔서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래 작가님 전부 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막내 작가님 계셨거든요. 네, 나가시고 아줌마 아닙니다. 예. 이뻐요? 아니요. 빌랑이 잘못이 없는데 왜 빌랑이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때리겠죠. 제가 어제도 못 보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자꾸 저를 건들잖아요. 걔는 말로 하면 삼천포로 계속 빠지기 때문에 빨리 그만, 빨리 방송에 집중시키려면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 진짜. 얘는 메가 약이야. 빌랑이 아시잖아요. 얘는 말로 계속하면 다른 데로 빠져요. 진짜 무한도전 박명수를 모티브로 삼았는지 몰라도 계속 빠져요. 빠져. 제가 유재태 역할 하는 거 아니고 때려야 됩니다. 무조건 때려야 돼요. 딱 치면 얘가 정신 차려. 얘 게임하시죠. 네,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콩감기인지 몰라도 코에 가래가 엄청나게 많아서 조금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채팅창은 아직 안 할 거예요. 야 뭐야 어딨어. 형 유튜브 챙겨보다가 채팅창 나온다는 소리 듣고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채팅창 넣어주셔서. 내가 만약에 채팅창 넣는다는 소리 안 했으면 넌 지금 여기서 오지 않았을 거란 그 말인가? 우리 로디야. 아! 내가 유튜브에 채팅창 안 넣었으면 너 지금 안 올 거란 얘기지. 이 새끼! 안 되겠구만! 빨리 사죄! 빨리 나한테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엉덩이 사진 보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면 어쩌려고? 남자여야 해. 야. 남자여야 해. 저분이 여자면 큰일 나는 거야. 야. 남자면 어쩌려고 아니고 남자여야 해. 내가 남자길 바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이 미치야 그러면 안 돼. 희롱지 희롱지야 희롱지. 남자도 희롱지가 되겠지만 남자들은 딱 이 녀석 나도 마더 짱박이 먹고 싶다는 이렇게 쿨하게 털릴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진짜 춥다 요즘. 에어컨 틀어서 그렇구나. 야 이거 좀 하지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제발 지느러미 하지마. 상어 지느러미. 노래 틀 때마다 계속해서 상어 지느러미 하는데 제 방송에서 허용되는 물타기는 모독이당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페북 요즘 안에
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을 안 온 사람들입니다. 꼭 개 새끼들 안 왔으면서 엥 안 해요? 한다니까. 가장 그런 말을 자주 듣는 게, 예를 들어 막 게임에서 만났어 그러면 엥 뭐더니 지금 방청하세요? 아 니가 들어가라 이 쌍놈 새끼야. 엥 뭐더니 지금 방청하세요? 들어가라! 방금 올렸습니다. 제 리모컨 거치대. 가요! 가요! 맞아요. 진짜 제 페이스북은 아이언 팬페이지거든요. 아이언 우주. 근데 아이언만 맞네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오늘 아이언.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잘 안 쓰고 그 뭐야 글이 뭐 사진만 올리거든요. 아이언 사진이라던가. 그래서 오늘이 정말 많네요. 알았어요. 그만 복돼지 거래 된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이언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쁘게 생겼죠. 정말 이쁩니다. 아이언 남성입니다. 아 수컷입니다. 근데 네, 중성화 수술해서 수컷입니다. 수컷입니다. 올빼미 닮았죠. 귀엽죠. 짜잔. 가서 안 해요. 나가요. 귀엽죠. 입 봐봐 입. 가엽. 아 정말 귀엽습니다. 우리 우주는 진짜 우주 되게 귀여워. 잘 때 너무 귀여워요. 우주가 정말 우리 우주 정말 이쁩니다. 정말 마음에 되게 이쁩니다. 우주 정말 이뻐요. 정말 되게 이쁜 여자처럼 자요. 이쁜 여자? 이쁜 여자들 막 가끔 간혹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쁜 사람들 막 자잖아요. 우주가 그렇게 이쁘게. 아이언. 그러니까 아이언은 침대에 자주 올라와요. 침대에 자주 올라오고, 아 우주도 자주 올라오는데 아이언과 우주의 차이점은 우주는 내가 있나면 바로 따라와. 우주는 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옵니다. 강아지처럼. 근데 아이언은 네가 가든가 말든가. 그래서 그냥 자리가 그대로예요. 자세가.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우주는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인하려고 해서. 예. 귀엽죠? 청소기 괴물한테 지금 잡혀있는 아이언입니다.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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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빔. 진짜 모르고 그 눈뽕으로 찍었어요. 눈뽕 사진 찍을 때 플래시가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언 빔. 또 아이언.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아이언 사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고맙습니다. 편수님 진상님 고맙습니다. 야 극혐 인정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정말 귀여워요. 멋있어요 라고 이렇게 반응해줘야 제가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귀엽죠. 좋아요.
이게 제가 누워 있는데 얘가 배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찍었죠. 정말 귀여운 제 핸드폰 배경 사진입니다. 올빼미 아이언 귀엽죠. 핸드폰 노트 5입니다. The right time. 기억 여러분들. 노트 5 찍었습니다. 자세가 삼성. 명절 선물. 아이언 볼롱볼롱 따란따따따따따따 이게 폴라로이드인데 제가 폴라로이드 갖고 있어요. 이거 이 폴라로이드를 했어야 했는데 아유 그 뭐야 이 컨트롤에 지금은 저 사진이 없는데 아 이 사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진 걸어두는 데가 없는데 그 전에 전 스튜디오 거기서는 막 연예인과 찍은 사진이 많아요. 뭐 AOA 뭐 걸그룹 막 뭐 에이핑크 막 찍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에이핑크 있나? 아무튼 많은 연예인과 찍었는데 우리 사진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진 찍었죠. 왼쪽에 그 흑형 하나 있습니다. 샘 대치리 아이고 뭐야 왼쪽에 샘 대치리 침대입니다. 고양이 침대. 이케아에서 파는 거야. 이케아. 이케아에 원래 저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라 고양이 인형이 아니고 인형 그 인형 고양이 인형이 고양이 침대가 아니고 인형 침대로 팔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고양이 침대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봤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니들 인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임마. 요즘도 자주 올라와서 잘 잡니다. 왼쪽에 형이에요. 민수. 잘 자죠. 아까도 올라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고양이 피부병 걸렸을 때 그냥 제 피부가 이런 건 아니고요. 고양이 피부병 걸렸을 때 링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어요. 계속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요. 귀엽죠. 맨날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저 침대 쪽에 아이언은 스코티시 폴드고요. 예. 카야, 카야.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쁘죠. 감사합니다.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덕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언 보러 방송 본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벌써 3개월 전이야. 와우 이게 3개월 전이네. 카스 좀비팀 대회 했을 때인데 그래서 예선전 거기서 팀을 골랐을 때죠. 벌써 3개월 됐네. 아유. 진짜 저희 아이언은 진짜 양말 잘 신었어요. 진짜 엄청난 찰쌀떡 완벽한 참쌀떡 진짜 찹쌀떡 사서 비교하고 싶어. 그 정도로 정말 멋있는 찹쌀떡. 우리 캔유 집에 있는 우리 광주 집에 있는 캔유입니다. 캔유. 캔유 터키시 안고라요. 김영희
이때 대만의 공포특집이었는데 조명이 정육점 조명이었어요. 근데 가면 원래 노란색인데 이 조명 때문에 막 주황색으로 보이고. 아하. 아이언 쓰다듬어주면 털 빠지는데 털 스택 쌓고 있습니다 지금. 짠. 귀엽죠. 털기용 먹고 있습니다. 털기용. 아 멋있죠. 아 정말 멋있다. 저 때가 작년 11월에서 11월이었을 거야. 11월에서 12월 그래서 블랙스쿼드 할 때였죠. 그 뭐 촬영한다 해서 저 형번이 지금 막 안기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막 안기로 오는 건데 아닙니다. 그냥 코디셨습니다. 코디. 예. 저 정장이 제 게 아니고 거기서 빌려준 거예요. 거기서 소대 사이즈 몇이에요? 이거요. 엥?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빌려준 건데 뭐 그렇습니다. 아이언. 저도 기본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 빼서 그 살만 빼면 진짜 완전 기가 막히거든요. 아닙니다. 아하. 또 저희 컨트롤 N이라고 컨트롤 N 저희 소속사 있는데 컨트롤 N 뭐냐? 그 뭐 그 파티가 아니고 그냥 말만 컨트롤 N이지 그냥 우리끼리 다 갔어요. 우리끼리 갔는데 목포 갔었는데 진짜 그때 비 와서 바다 못 가고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진짜 돈은 존나 쓰고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침대 누워있어서 책 읽는 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다신 어디 가져가면 안 갑니다. 이 멤버로 이 멤버로 어디 갈라가면 절대 안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행용 친구들은 아니에요. 대준영씨 뭐 빌랑씨 뭐 기타 등등이 그 여행용 친구들은 아닙니다. 특히 대준영씨 대준영씨는 숙소에 찌그러져 찌그찌그러져. 우리 뭐 대표님이 막 뭐 AOA 뭐 얘랑 사진 찍었다고 막 부럽냐고 막 씨발 개부럽다. What is this some feeling? If you wanna leave I'm with it. 그래서 막 AOA 제 뭐야 지민이 앉았던 막 의자에 막 앉고 그랬어요. 우주랑 아니면 어벤져스 나온 분 아닌가요? 왜 그래? 아씨 진짜 이쁘신데 지민. 예. 핵간지 멋있다. 이때는 낮 신했을 때네. 아니구나 지금. 야 그래도 이게 6월 달인데 아마 5월 달이 있을걸요 이게 아마. 네 이걸로 치면 낮 신했었는데 지금 비하면 어접이 아니고요 그냥 쭈그렸죠. 계속 사진 찍길래 쭈그렸죠. 예. 귀여워.
귀엽죠. 아이언. 아이언 어릴 때. 귀여워. 아이언 어릴 때. 귀여워. 여행용 가방인데 그 위에 올라와서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5월이네요. 추운 날은 아닌데. 귀엽죠. 제가 끼는 반지인데 왼쪽이 마젤란, 오른쪽이 스페이시아인데 왼쪽 마젤란이 안 보여요. 집이 쓰레기쟁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고양이들이 반지를 올려두는데 맨날 올라가요. 그러면 반지가 떨어지는데 맨날 아이언이 드리블 하거든. 드리블 아이언이 막 드리블 하는데 그 이유가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스페이시아랑 그 다른 반지 맡기고 있고 지금 좀 안 보여. 저게 마젤란이 비싼 거죠. 금 반지라서. 이제 다 18K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반지 금 반지 3개 끼는 게 소원이어서 샀는데 반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금 반지거든. 근데 실반지예요 여러분. 실반지가 뭔지 아시죠? 정말 얇은 얇은 마디 반지 샀었어요. 마디 반지. 그것도 금 반지로. 근데 대머리에서 그게 있었어요. 약간 힘쓰는 게 있었는데 반지가 휘었어. 이걸로 동그라미 했는데 이렇게 휘었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완전 큰일 났어. 그래서 아 이거를 다시 되팔아야 되나, 수리를 받게 되나. 지금 아 엄청 얇아서. 엄청 얇아서 이게 실반지다 보니까 좀 힘주니까 하더라고요. 귀엽죠, 대해. 저는 중앙이 원래 대현이 형, 대전이 형 대신 찍은 거거든요. 네, 형이랑 이, 그 대표님이랑 키가 비슷해서. 완전 핵. 완전 핵. 대표님 안 하냐. 키좁이. 죄송합니다. 이때가 그거죠. 5월 9일날 카트라이더 대, 그때 이때 아직도 기억나요. 카트라이더로 2시간인가 3시간 했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때 많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많은 팬분들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그 뭐야,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오셨잖아요. 그 뭐야, 카스 좀비팀 대회할 때 만성이 500명인데 500명 더 와서 뒤에 오신 분을 잘랐잖아요. 근데 500명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500명이 다 왔지? 어떻게 500명이 다 왔지? 아직도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이네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올 텐데.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때 결승전이기도 하고 진세현 씨도 오고 하니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 2만 캐시 줘서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 진세현 팬클럽이요. 아니야 우리 한우석이 더 많았어.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에서. 야 만약에 우리가 사진 찍어준다면 그만큼 올까요? 과연? 아니? 아무튼 뭐. 야 근데 멜론 왜 이러냐. 멜론 오류. 오류 엄청 심하네. 안 가요?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시봉봉 새끼들. 아 올거야? 고마워. 안길 수 있으면 간다. 야 이 새끼 어디서 남자 스멜인데?
남자 스멜. 근데 아니야. 가끔 진짜 남자들이 안 와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아, 지금 엑스플린 아닙니다. 모니터 두 개가 아니어서. 예. 되죠. 예. 아무튼 뭐, 아 잠깐만, 아 춥다. 야, 에어컨 끄면 덥고 키면 추워. 아, 지금 담요 덮고 있거든요, 담요. 춥네요. 아유. 가면 병담 3,000명 갈 때는 오버하지 마. 오버 떠지 마. 짜증 나니까. 그래서 이 노래 왜 듣는 거? 다른 노래 듣고 싶은데 멜론 오르나서 이 노래밖에 안 나와. 창문을 열어 바보야. 방음부스 아니야 임마. 이 피용신아 아닙니다. 오늘 무슨 게임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하다 만 게임이 있는데 바로 그 레전드 오브 고킹이 있는데 그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게 됐어요. 제가 전에 했던 게 그냥 노멀 뭐 그러니까 나 노멀이었다고 하는데 아 뭐야 제가 옛날에 전에 할 때는 난이도 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난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했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모드였어요. 하드코어 모드. 이제는 이지 노멀 하드코어 모드 이렇게 예,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씨발 이지로 하겠습니다. 전 했던 게 하드코어도 뭐 하드코어 모드여서 개빡쳤어요. 심지어 개발자들도 제 방송 보는 거 아니고 개발자분들이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뭐야 밤에도 막 시간에 쫓겨서 그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쫓겨서 밤에도 사냥하는 사람들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와. 알아요. 이름 뭐 바꾸면 5만원 주는 거, 뭐 초보자라면 노인나 뭐 저쩌고 그런 거 압니다. 예. 왜 모더님 50인 안에 안 들죠? 아프리카 연락하겠네요. 해요. 지금 당장 해요. 한 통만 말고 두 통하고 네 통과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따져요? 내가 하면 좀 모양 빠지니까 님들이 해요. 왜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야 그게 있어. 베스트 BJ 게시판이나 파트너 BJ 게시판 보면 뭐 파트너 BJ 어쩌고 설문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익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을 쓸 수 있어. 근데 하다못해 씨발 새끼들아 이 개씨발 종간 내 새끼들 막 씨발 욕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자 카스 안 합니다. 카스 요즘 흥미 떨어져서 예. 카스 뭐 요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카스 포기하지 마세요. 야 근데 그 레전드 오브 곡갱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이 그 막혔던데. 레전드 오브 곡갱이 할 수 있는 게 그 다운로드 막혔던데. 잠깐 왜 인터넷 왜 이러냐 이거. 요즘 인터넷이 쓰레기인데 이거. 아! 아 왜 인터넷이 안 나와. 아. 어허 인터넷 왜 이래. 야 준 시스템 아니다. 준 시스템 아니야. 인터넷 있는 건 준 시스템이야. 야 레전드 오브 고킹이 이거 다운로드 막혔었는데 다운로드가 너무 많이 해서 뭐 최대 24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아 이러지. 다운로드 다음 뭐 없나?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국에 있으니까 방송 갑시다. 이건 얘 맨날 떠. 이거 막으려면 인터넷 하나 키고 이거 눌러야 가져. 근데 안 돼. 안 되면 이렇게 내 이거 오른쪽 눌러서 가면 돼. 쉽지? 아니 야 이거 윈도우 7이야 지금. 이거 테마 때문에 고전 테마야. 고전 테마. 이 고전 테마를 해야지 컴퓨터 렉이 덜 걸려. 뭐 언제 적 거야 임마. 아, 고전 테마도 모르는 병신 자가.
이렇게 렉 걸려. 야 이거 리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를 계속 켜놔서 약간 이 멍청한 빡대가리 인터넷이 20%라 이렇게 말도 안 돼. 안 되겠어. 야 크롬 쓰자. 크롬. 야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야 크롬은 갑자기 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야. 옛날에 들어갔던 게 좀 나오네. 자 불가 나오세요. 크롬이 그렇게 좋아? 크롬 좋지 크롬. 아 왜 안 가져? 거지 같은 거 크롬웨이 컴퓨터. 아 물론 준 시스템은 정말 최고의 컴퓨터 잡아합니다 여러분들. 준 시스템이 사기를 친다 그럼 제가 좋아하겠습니다. 사기 당했대요. 죄송합니다. 노래 그만 꺼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즐겨지기 한 번씩 부탁. 아 드디어 들어갔다 씨바. 여러분 추천과 즐겨지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즐겨지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